안녕하세요. 금일 전달드릴 내용은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이 두바이 가스텍에서 바지타입 FSRU에 대한 기본설계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이 새로이 개발한 바지타입 FSRU 설계의 기본설계 인증 EIP를 수여한 곳은 DNV 선국과 라이베리아 기국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2018년 기술 개발하여 건조한 바지타입 FSRU 사이즈는 26,000m³급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스텍에서 승인받은 바지타입 FSRU의 사이즈는 40,000m³급입니다. 선박에 적용되는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멤브레인이 아닌 아이노 타입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SRU의 리게서퍼케이션 용량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용량은 50에서 100 mmscfd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스몰스케일 FSRU를 개발한 배경을 추정하여 보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석탄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 설비를 갖춘 아시아 지역에서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유식 리게서퍼케이션 개발 가능한 구성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FSRU 단독으로 건조하여 가스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 FSRU 비즈니스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육상의 수요 용량이 대량일 경우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셔틀 LNG 운반선도 함께 운용이 되어야 하므로 FSRU 비즈니스에서는 함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형 FSRU와 소형 셔틀 LNG 운반선 운용 형태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FSU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FSU는 육상에 설치된 리게서퍼케이션 설비에 LNG를 저장하면서 공급하는 목적으로 건조가 되며 육상의 대형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SRU와 FSU의 컨비네이션 형태로 구성하여 LNG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FSRU 자체의 저장 용량과 함께 FSU의 용량을 함께 합하여 대량으로 저장하면서 LNG 셔틀 탱커 운용 횟수를 줄이면서 LNG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리게서퍼케이션 구성 형태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에서 개발한 스몰스케일 FSRU가 적용이 가능한 지역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량의 가스 수요가 없는 곳과 수심이 깊지 않아 대형 FSRU 및 LNG 운반선 운용이 힘든 곳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드남 해안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수요처의 공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칠레에 적용한 FSU와 셔틀 LNG 운반선, 육상의 리게서퍼케이션 설비로 구성한 예입니다. 영상의 사진을 참조하세요. 제티에서 셔틀 LNG 운반선의 LNG를 FSU에 하역한 후 FSU는 육상의 설비로 LNG를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예는 중국의 주산 조선소에서 건조한 26,000m³급의 FSRU입니다. 적용한 카고 탱크는 타입 C이며 리게서퍼케이션 용량은 50 mmscfd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18년으로 이미 건조가 완료되어 운용에 들어갔으며 선급은 로이드와 한국 선급이 함께 서포트하는 형태로 건조하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설계 완료한 스몰스케일 FSRU의 경쟁자는 중국조선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조선소는 GTT의 멤브레인이 아닌 타입C를 적용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제작에 있어서는 한국조선소보다 뒤처진다 할 수 있지만 가격의 경쟁력이 이를 극복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선가 경쟁력 확보를 하여야 중국조선소보다 우위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바이 가스텍에서 한국조선소의 뛰어난 기술 개발 역량을 선보이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의 신기술 개발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알차게 하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